짜증도 나고, 어, 그리고 이 회장님이 또 일본에서 대기업을 돌아다녀요. 그러면 이 일본 기업도 세계적인 기업이야. 말하면 다 알아. 근데 이 회장님이 가기 전에 한국 이 기업의 밑에 그 쫄병들을 미리 가서 그 직원들이 가서 회의실도 다 체크하고 그 음식도 미리 다 체크하고 막 메뉴는 다 번역하라고 하고 막 철저해요. 진짜 회장님에 대해서 그 CEO가 올 때. 그리고 진짜 놀란 거는 어떤 이 일본 대기업의 회의실을 잡았어요. 여기서 내일 이게 한국 기업에서 이제 텀 미팅 한다. 근데 거기로 엘리베이터를 내리고 그 회의실까지 가는 통로가 되게 어지러웠어요. 아~ 근데 그거 치워달라고 한국 측에서. 그러니까 남의 집, 남의 집 어렵잖아요. 어떻게? 오,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그만큼 상하가, 그러니까 나중에 또 그게 기분 상하시면 뭐 모르겠어요. 그럼 뭔가 의전에 대한 뭐 규칙이 의정 팀이 따로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 있겠지. 근데 진짜 그때 일본 사람들도 놀래더라고. 그러니까 뭐 오래 사귀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아는데 상하 관계가 한국이 훨씬 강도가 높다는 거를 제가 그 높으신 분 모시면서 진짜 봤어요. 그래서 한국에 진짜 썰라리맨들 진짜 군인처럼 살겠다. 진짜 우리 남편도 그렇고 힘들겠다. 진짜 너무 불쌍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움을 선택했잖아요. 어떻게 선택하게 되신 거예요? 어렵고 막 통역? 네. 아니 한국에 또 계속 해다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통역은 그렇지 않나요? 통역 보면 우리 모두 다 통역 경험 있잖아요. 통역 왜 이렇게 통역 소개해주는 소개회사 그런데 통해서 통역 회사. 받는 스타일도 있지만 그거 중간에 많이 떼요. 그리고 나 별로 그렇게까지 해서는 별로 많이 안 해봤어요. 항상 아는 사람, 지인의 통해서 이렇게 하면 뭐 주머니 떼이는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편하고 맞아.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도 뭐 한 번 급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뭐 좋아하셔가지고 계속 해달라고 하다 보니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하게 됐는데 진짜 많이 배웠고 그때 소중한 경험 지금도. 그래서 한국에 이제 와서 한국에서 직장 생활 새로 시작하는 일본 친구들한테도 많이 그 아래위 관계라든지 대리가 과장으로 승진했는데 잘못 불러서 대리님 언제까지나 부르면 진짜 기분 나쁜 거라고 맞아요. 빨리 그 승진한 건 빨리 진짜. 고쳐줘야 돼. 뭐 그런 거 님 붙이는 거 막 그런 거 저도 힘든 건데 그래도 선택된 거가 그 원래 베트남에 있을 때 통계 쪽 했잖아요. 근데 거기도 대만 그 상위 관리자가 있는 거예요. 전문가. 근데 거기 그 언니 봤는데 통역해 준 사람인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분 막 얘기하는데 바로 전달하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래서 나도 나중에 만약에 기회 되면은 진짜 그렇게 하고 싶다고. 통계 쪽은 좀 힘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창고까지 가서 숫자 다 체크하고 숫자. 막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숫자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싫어하고 그런데 숫자 좋아하게 생겼는데 아니요, 수학 싫어. 잘할 것 같아요. 네, 아니요 싫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첫 그 직업 가졌으니까 근데 잘 모르고 아는 사람을 소개해줬어요. 제가 스스로 선택한 거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1년 정도 했잖아요. 근데 맨날 그 언니 모습 본 거예요. 항상 그 뭐 사장님 따라다니면서 현장까지 돌아가면서 통역해주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분 항상 내려올 때마다 제 일 안 하고 그 언니만 본 거예요. 너무 멋있는지 왜 그게 멋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뭐 언어는 좋아하는데 그때는 영어 좋아했어요. 근데 그분은 대만어, 그러니까 중국어인 한 거죠. 그래서 조금씩 좀 배우는데 내가 나중에 기회 되면 진짜 그쪽으로 하겠다고 공장은 절대 안 다닌다고 그 생각한 건데 한국에 오니까 집에는 뭐 일하면서도 한국어 배웠어요. 다른 친구는 오면 바로 그 직장 다니고 뭐 공장 특히 공장 많이 다녀요. 아 베트남 친구들. 네네. 그러니까 저는 싫어요. 근데 말도 잘 못 알아듣고 근데 공장 다니면은 좀 뭐라나 무시당해요. 네. 그래서 나는 절대 안 가고 집에서 오자마자 아기 임신하게 되고 아기 집에 키우면서 한국어 배운 거예요. 독학하고 배우고. 그래서 절대 나 공장에 절대 안 가겠다고. 그게 마음 먹고 그 집에서 한국어 공부하고. 근데 그때 뭐 다문화 센터에서
그런 그 뭐 지원? 그 방문 지도사 있잖아요. 와서 그 저는 신청했는데 와서 저는 안 배워도 된다고 한 거예요. 한국 안 배워도 된다고. 아. 애들도 뭐 한국 그 생활이나 한국어 그래서 알려줬는데 한번 나가 보라고 하신 거. 그 선생님이 일단은 막 한국에 일하려면은 한국어 능력 시험 있어야 돼요. 토픽인가? 3급 이상 있어야 된다고. 네, 지금은 4급 해야 되는데. 많이 해야 됐어? 난 토픽 안 봤어요, 아직. 한번 보세요, 진짜로. 근데 떨어질까 봐 못 봐요. 아니, 진짜 떨어지면 또 보면 돼요. 네, 근데 그 선생님 한번 보라고. 근데 일단은 시작하려면은 한국어 능력 시험은 봐야 된다고. 그러면 인정해줘요. 그래서 저는 한국어 뭐 신청하러 왔는데 그 선생님이 안 배우고 그냥 일단 시험 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도 그 선생님이 접수해주고. 그래서 첫 그 시험 만약에 4급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진짜로. 와. 저도 모르게. 그래서 너무, 아, 이거, 너무 맞는 거여서. 아니, 쓰기도 어떻게 했어요? 쓰기는 했는데. 쓰기 점수가 제일 많이 줘요, 거기. 아니요, 제가 생각한 거는 그냥 일단은 베트남어 먼저 문장 만들고, 그 다음에 바꾼 거예요. 뭐. 근데 시간이. 아니, 아닌가. 그때는 모르겠는데, 4급 딴 거예요. 저도 모르게. 오, 근데 대단하다. 그때, 아니, 그때도 뭐 4급은 높다고는 생각 못 했어요. 진짜로. 왜냐면 그때는 뭐 두 가지 나눠줬는데, 1, 2인데, 그 선생님 그냥 2로 접수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 따고 나서 선생님이 소개해 줬어요. 그 뭐 다문화 센터 소개해 줬는데, 거기는 다른 저처럼 배우러 온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어 배우러. 그래서 거기서 한국어 교실에 보조 강사 좀 하다가 또 거기서 하고 그 나중에 뭐 공고 지금 일하고 있는 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잖아요. 거기 공고 뜰 때 여기 또 아는 언니 또 소개해 준 거예요. 저는 여기 안 하지 말고 거기 나가면 나중에 더 미래가 좋다고 희망이 더 잘 된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 그래서 냈는데 딱 냈는데 된 거예요. 근데 면접 볼 때 늦게 갔어요. 그때 애 열나서 막 그러니까 떨어질 줄 알고 근데 가서 진짜 그러니까 설명하고 늦게 온 이유도 다 설명하고 받아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어쨌거나 나는 공장에서 일하기 싫다는 절대로 그 강한 의지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동기가 됐겠네요. 네네, 진짜 어느 정도 내가 하고 싶은 직업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네, 내가 너무 좋아요. 제가 진짜 좋아하고, 네. 너무 힘들어도 좋아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좋아하면서 돈도 벌고. 네, 너무 멋지다. 일단은 성공했네. 목표? 네, 목표 정해놓고. 아, 그건 참 좋은 조언이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 근데 그때는 생각한 거는 공장 다니면 계속 매일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애기도 못 보고 그치, 막 그런 맞아, 거. 맞아. 네, 그런 생각해서 절대 공장을 안 다닌다고 했거든요. 맞아. 저도 이제 조금 애가 생기고 나이도 늙었고 그래서 이제 출퇴근하기가 너무 힘들어 이제 지금 라이프스타일에서는. 그래서 그 통역이나 그렇고 번역도 그렇고 내가 자유롭게 시간 쓸 수 있는 게 이제 돈이 맞아요. 조금 적어도 나는 네. 그게 더 네, 나한테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는 참 큰 이유 같아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한 거 할 수 있고 그 일 하면서 가족도 돌볼 수 있잖아요. 그치. 그거는 네,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삶의 밸런스 그런 거. 언니는 어떻게 뭐 방송 저는 선택하게 된 거예요? 선택하는 방송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방송이 저를 선택하는 거죠. 아니 원래 멋있다. 아니 멋있는 게 아니라 아니 우즈벡에서 원래 결혼하면 여자가 별로 이렇게 일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일하려고 능력하지도 않고 그냥 제가 집에서 당연히 뭐 엄마처럼 애기 봐주고 남편한테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 이제 그 드라마 찍으면서 거기 이제 섭외 들어오고 근데 외모되니까 돼요. 제가 예뻐 사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외국인지 나잖아요. 외국인지 노란 머리에다가 뭐 외국인 얼굴 우즈벡에서 가면
저 같은 사람이 엄청 많아요. 누가 저를 거기 가서 뭘 시켜요? 영화 뭐 출연시켜요? 뭐 방송시켜요? 아니요. 저보다 더 젊은 사람들 많고 예쁜 사람 많고 재미있는 뭐 춤추고 뭐 노래하고 저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냥 아니야. 그냥 외국인처럼 생겨서 그것 덕분에 이제 하게 되는 거고 근데 저는 후회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 재미있게 일단 나가서 사람을 이렇게 만날 수 있고 또 사람 이렇게 이제 관계가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저도 성격도 바뀌잖아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활발해지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어디 나가면 이제 텔레비 나온 사람이니까 좀 꾸미겨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아직도 사랑 많이 받아요. 정말. 아니 우즈벡 아줌마들처럼 살면 뭐 머리도 안 감고 먹고 아니 우즈벡 아줌마 화나겠다. 아니 그거는 아니고 그냥 약간 뭐 이렇게 막 안 꾸민다는 거. 안 꾸미는 거. 결혼은 안 꾸며요? 우즈벡은? 밖에 나갈 때만 꾸미는데 근데 아줌마 그 아이큐는 아줌마가 자주 밖에 나가겠어요? 아니죠. 그럼 전업 주부가 많아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렇구나. 이거 있잖아요. 이거 집에서 입는 그거만 쓰고 여기는 뭐 이거 그 뭐죠? 그 이렇게 뭐 꽈배기 그 뭐죠? 상상 못해 마리아 씨가 그러는 모습. 그런 아줌마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여기 오이 붙여놓고 오이 근데 지금 일 때문에 저는 예쁜 옷도 많이 사 입고 꾸미고 다니고 또 아이들도 엄마가 텔레비 나오면 자랑스러워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한국어 10월 작년에 했는데 거기에 그 다문화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어 좀 쉽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 그거를 이제 다문화 센터에서 이제 그 재료를 가져가서 이렇게 활용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그것도 자랑스러워 했어요. 저도 다문화 가정 그 센터에 많이 다니니까 공부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집 앞에니까 뭐 심심하면 지나갔다가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먹고 인사하고 또 무슨 프로그램 있으면 물어보고 또 신청하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그 저를 이제 약간 자랑을 하죠. 거기서도 센터에서도 뭐 아 여기 마리아 씨 우리 센터에 다니는데 당신들 배우고 있는 뭐 이렇게 한국어 쉬워요 봤죠? 이분이 출연했어요. 뭐 이렇게 하는데 저도 좀 이렇게 어깨가 좀 좀 뭐 좀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느낌이 되죠. 많이 했잖아 방송. 그러니까 완전히 많이 했죠. 그럼 앞으로도 방송적으로 많이 하고 싶어요? 일단은 제가 다른 거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방송 쪽이나 아니면 뭐 턴역. 맥주 없는 턴역. 전기업계 말고. 그냥 편하게 그렇게 하고 싶어. 거기다가 또 장점도 큰 장점이 하나 있잖아요. 프리랜서다 보니까 그치. 아이가 아프면 일 안 나갈 수 있고 맞아요. 그쵸? 진짜. 네. 그거 그냥, 진짜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쵸. 한 번 이 맛을 알면 이제 출퇴근을 못 그쵸, 하죠. 그쵸. 프리랜서 하면은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더 할 수 있잖아요. 그 일 말고는 애들도 볼 수 있고 선택도 할 수 있고 일을 두 개 들어오면 제가 또 재미있고 또 그치. 돈이 좀 더 되는 거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맞아. 그래서 저는 일 통해서 막 그러니까 일하면서 할 수 있는 거 너무 많은 거예요. 원래 뭐 주 5일 근무 아니라서 그래서 주 이틀만 나가요. 그래서 나머지 시간은 제가 할 수 있는 거 배우고 싶은 거는 배웠어요. 그래서 대학교도 다니고 진짜 노력하다. 네, 진짜 그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초기 투자했으니까 본인한테 근데 친구들이 잘 몰라요. 지금 제가 지금 하는 거 보는 것만 생각하는 거 아니 왜 이렇게 잘해 막 일하는 거 노는 것 같다고 놀러 가는 것 같다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처음부터는 자기 노력 안 하고 미리 안 하면은 못해요. 따끔한 준비. 맞아. 미리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저는 준비 안 하고 그냥 부딪히면서. 아니 부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부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아 나 외국인 티 나는 거 되게 부럽다는 일본 친구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티 나잖아요. 근데 일본인 친구들은 외국인 티 하나도 안 나. 안 나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왠지 한국인처럼 대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기대도 있고. 한국 사람한테 그러니까 내가 확 외국인처럼 생기면 좀 이상한 행동해도 봐줄 것 같은데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손해본 거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무튼 네, 그걸 살려야 돼. 네. 살리면서 살릴 수밖에 없어요. 저 외모 바뀔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매력 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일하면서 제일 기쁠 때는 보람 느낄 때는 그러니까 일단은 뭐지 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너무 다양해 내용들이 그러니까 일단 요청 들어오면은 나와서 일단은 다른데 그러니까 여기 너무 힘들어서 못해서 다른데 바꿔달라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아플 때 병원 가잖아요. 근데 병원 가는데 자기 어디 아픈지 그리고 어떻게 아픈지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증상도 못하고 근데 제가 반 경우 중에 제 기억 난 거는 그 친구 너무 아프고 눈까지 실명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 검사 하는데 검사 받기 전에 그러니까 기다리는 동안 있잖아요. 너무 막 그 두근거리고 걱정되고 불안. 막 불안하고 막 그런 거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내가 통역이 아니라 그냥 가족 친구 그러니까 옆에 일단은 마음까지. 진짜 손 잡아주고 막 그랬거든요. 맞아. 괜찮다고 괜찮을 거야 막 이래요. 그러니까 꼭 여기는 또 얘기 많이 해요. 좋은 쪽으로 일단은 잘 받고 그러면 나아질 거다 이런 이렇게 하고 아 그거 진짜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번역가나 통역가 보고 앞으로 AI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일이 없어진다 막 그런 말도 있잖아. 일이 줄어들겠지만 근데 사람 마음까지 이렇게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거는 사람밖에 그러니까 일단 없더라고. 일단 일만 생각하시고 말고 내 할 일은 일단은 최선 다 하지만 일단 그래도 같은 나라 사람이 온 거잖아요. 또 타국에서 있으니까 맞아. 옆에 따뜻하게 그냥 잡아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막 울고 막 그랬거든요. 자기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아플 때 제일 외롭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옆에서 사람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막 응원해주는 그거는 힘이 맞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감사하다고 근데 제가 일단은 스스로 생각하는 거 일단은 처음에 왔을 때도 말 잘못하고 잘못했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할 수 있어서 한국말 그 사람보다 더 잘하니까 할 수 있으면 도와준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필요할 때는 부르라고 그치. 핸드폰 번호도 좀 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적금이 크죠. 네네, 맞아, 그래서 맞아. 도와주고 근데 보람이 크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도와주면 나중에 또 내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도 나타나서 나를 도와줄 것 같다고 그치. 그런 느낌이 착하다. 들어요. 어려움이 안 왔으면 좋겠어. 어려움이 안 왔으면 좋겠지. 네, 맞아. 어려움. 진짜 맞아요. 뭔가. 저도 이제 통역 같은 거 하면 뭔가 이제 마음이 통했다고 느끼는 진짜 짜릿한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고 농담을 딱 했는데 동시통역으로 동시에 웃겼어. 와 그때는 진짜 내가 너무 짜릿해. 너무 좋아. 그렇거나 이제 한국이랑 일본이 또 관계가 안 좋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일 관계 항상 근데 최소한 이 여기 있는 개인이라도 마음이 통하고 친해졌으면 막 항상 그거 바래요. 이제 비즈니스로 만나도 물론 비즈니스가 잘 되면 좋겠지만 인간적으로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고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뭔가 호감을 느끼고 뭐 그런 이제 내가 연결 전화 회선 전화선 같은 거 내가 깨끗해야 이제 회선이 깨끗해야 이제 소통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뭐 우정 느끼고 뭐 공감 느끼면 진짜 기뻐요. 이제 나라가 내 사이 나쁜 건 저한테 뭐 어떻게 못하지만 개인이라도 뭔가 이게 사이 좋아지고 막 앞으로 계속 이렇게 관계 이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되게 보람 느끼는데. 저도 간병 일 많이 해요. 변호원에서. 간병? 예. 네. 그거는 모르는 사람 간병? 아니요. 러시아 한국 사람 말고 러시아인들이 수술 받고 입원하면 수술 받고 뭐 하면 제가 많이 해요. 근데 제가 그 일을 간변 일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친구 일이라고 불러요. 친구. 내가 남편 물어보면 어디 가 오늘 변호원 친구 일 있어 뭐 이렇게 제가 스스로 왜냐면 그 아픈 사람을 당연히 뭐 믿겨주고 뭐 기저귀 갈아입어야 된다 갈아입고 제가 그 마음을 주면서 같이 그 제가 소리내서 책을 읽어주거나 아니면 그 낱말 읽기 그 우리 그 러시아 사람들 되게 좋아요. 신문에다가 이렇게 낱말 읽기 뭐 거기 질문 나오고 거기 이제 단어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 이렇게 십자로 이렇게 그거를 또 이렇게 같이 가서 동대문에서 사서 같이 이렇게 불고 같이 게임도 하고 같이 손도 잡아주고 그분이 뭐 친척들이 전화 와서 이렇게 그분이 힘들면 제가 이제 대신에 전화 받고 또 다 상황을 다 얘기하고 되게
눈에서 이렇게 고마움이 그래. 확 비춰져요. 외국에서 아프면 얼마나 마음이 또. 그때 제가 이제 일을 진짜 잘 하고 있다는 거 저 그때 느껴요. 잘 하고 있다고, 잘했다고 그렇게 많이 해요. 그리고 돈 역도 뭐 이렇게 대부분 하루만 이렇게 끊은 게 아니라 대부분 네, 사람들이 와서 한 일주일 정도 같이 맞아, 가요. 맞아. 그리고 거기도 더 친구가 되고 정이 생기고 정이 생기고 막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도 이렇게 만들고 또 그 더 깊은 그 외국인들 와서 그냥 코트로만 붙는 거잖아요. 한국 그, 그 문화를. 근데 저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저는 더 그 머무를 느꼈잖아요. 그 말을 그대로 전달을 하면 느끼지는 않아요. 말을 이제 제가 느끼는 대로 다시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꿔서 이렇게 전달하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갈 때 그 환자들도 그렇고 그 놀러 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갈 때 항상 저한테 뭐 막 이렇게 그 문화 그 무슨 뭐 모양 뭐 마트리오시카든지 뭐 이렇게 항상 선물을 제기하고 아니면 뭐 무슨 이렇게 그 러시아에서 이렇게 뭐 그 특이질로 뭐 만든 거 있어요. 이렇게 막 스카프 같은 거 그것도 스스로 이렇게 그 핸드메이드로 이렇게 막 선물 주고 진짜 비싼 선물을 그래서 저도 이렇게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처음에 그거 몰랐을 때 그냥 선물만 받고 그 되게 미안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 올 때 저는 이제 그 저도 이렇게 통역을 잘 못하지만 사람 관계는 잘해요. 제가 그래서 그 혹시나 또 이렇게 한국 뭐 인연 뭐 그 전통 인연이든 뭐 이렇게 소주 잔 그렇게 세트 뭐 인사동에 가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싸게 뭐 지갑 같은 거나 한국 이렇게 무늬는 그거를 사서 이제 그 헤어질 때 선물도 제가 또 받고 또 주고 그 나중에도 연락 자주 와요. 그 왓츠앱이나 와이버 같은 거 그거 보고 싶다고. 맞아. 그러니까 진짜 사람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교감. 그렇구나. 아, 그 우리 개꿀 얘기 안 했네요. 에이. 맞다. 처음에 해야 됐었는데 그 시청자분 이규감님이 댓글 달아주셨어요. 외국은 친척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이죠. 왜 이렇게 궁금하실까요? 아니 저는 일본은 친척. 좀 달라서 아니, 그런가요? 아니, 솔직히 지금 일반적으로는 사촌까지. 사촌? 나도 몰라, 사촌. 아, 베트남은 예전에 한 16촌까지도 되는데, 네, 왜냐면 할머니의 동생, 뭐, 오빠, 자식분들, 뭐, 그 손녀, 손자까지 다 친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뭐 너무 멀어서 또 자주 못 만나고 막 그러면은 좀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요즘 한 8촌 정도? 그러니까 피부로 느끼는 친척. 8촌까지인 8촌. 것 같아요. 우즈벡에서도 8촌까지 뭐 대략 뭐 대부분 그렇게 하고 옛날 같은 경우는 사촌까지. 근데 그리고 가까이 그 가족들이 가까이 사는 사람, 같은 동네 사는 사람, 뭐 16조까지 갈 때도 있었고. 근데 멀리 살수록 또 멀어지잖아요. 맞아. 친척이 더 멀어지잖아요. 한국은 왜 사돈네 8촌 막 그런 말도 있잖아요. 지금도 몰라. 한 다섯 번은 봤는데 이분의 관계가 뭐였지? 남편의 그 친척분 보고 또 물어봐. 전화 왔는데 목소리 많이 듣는데 누군지 또 몰라. 맨날 혼나요. 메모에 넣으라고. 그러면 그림 그려달라고. 그런 얘기죠. 한국으로는. 네. 자, 오늘 그 한국에서 또 고향에서 어떤 일 했나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다음 회에 또 구체적으로 사례, 우리 경험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문화 선후배 오늘 여기까지로 마무리 한번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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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카페에서 아줌마 수다 떠는 것 같이. 장점도 다 그러니까 그냥 섞여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다 했죠. 네. 장점이나 길기나. 그러니까 친구들이 대부분 베트남은 오자마자 공장 다녀요.
그렇구나. 요즘은 아 저는 저 네. 공부 좀 하고 네 공부 일단은 공부 좀 하고, 네. 근데 대부분 안 가더라고요. 공장만 다니는 거예요. 돈만 벌려고. 네 일단은 좀 바로 그러니까 돈은 바로 일당으로 주니까. 네네네. 근데 그거는 미래, 그러니까 오래 못 가잖아요. 길게 못 보고. 배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나TV 영상을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나TV 다른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이쪽, 배나TV 구독하기는 이쪽입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